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제 범죄하게 되었고, 범죄한 결과는 사망으로 옵니다. 인간 범죄의 결과, 두 번째. 범죄의 결과는 인간의 사망이죠. 사망이 왔고, 모든 자연이 오염되고, 제대로 자연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서 황폐한 그런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런 거에서 사람들이 수고하게 해서 먹어야 되고, 피, 땀을 흘려서 얻어야 되는, 소산, 땅의 소산을 얻어야 되는 그런 노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뇌를 낳는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변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홍수 심판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주만물과 인간의 창조의 한 산과 인간 범죄의 큰 사건, 그 다음에 홍수 심판과 새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믿음의 조상의 역사, 구원의 구원사가 시작돼요. 믿음의 구원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네 가지 사건으로 이제 창세기는 그 기원을 우리에게, 인간의 기원을, 인류 역사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홍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따지죠.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유신을 무신을 따지게 되고, 인간이 왜 범죄를 했느냐, 선악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범죄하라고 선악과 만들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따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우리가 궁색하지 않게끔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만물을 인간 창조를 하실 때 불완전하게 하지 않으셨다.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 그 다음에 자유지에 대한 부분하고 선악과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과 범죄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만 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범죄한 결과는 우리에게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담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로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아내를 하와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이제 소망들이 인간이 계속 갖게 된 거죠. 메시아 사상, 메시아 도래를 기다리는 믿음은 인간의 그 믿음.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이 라본을 추방당해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인의 길, 죄인의 그 생활하게 되죠.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원죄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죄 짓는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구원의 역사, 예배를, 제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하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후대에 와서 아담
두 사람의 예배 스타일이 뭐가 달라서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해서 받아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셨을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뭐, 양을 바치는 아벨과 농산물을 바치는 가인의 제사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자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 자신의 삶을 중시합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므로 해서 왜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았냐는 것을 4장에서 지금 보시면 나오는데 너는 죄를 짓고 다니지 않냐 그 질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왜 너는 선을 했지 않았냐 너는 선행을 했지 않았고 아니면 죄가 되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지 것이다. 죄를 너는 다스리지 않고 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림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예배를 드려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예배고 세상에 가서 죄 짓는 것은 죄 짓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그 예배는 그런 사람이 와서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는 뭐냐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 죄를 보면은 죄가 두렵고 죄가 무섭고 죄가 싫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게 양심 사람입니다. 그게 양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성령님 부어오면 계속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그 의미를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성경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아니라고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 믿습니다. 단순히 그 언어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예수 믿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다. 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양을 드리는 제사법과 농산물을 드리는 제사법을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 공물을 드리는 제사법도 있고 번제물을 드리는 양의 그 짐승을 드리는 제사법도 있고 오대 제사법도 이제 그런 게 있죠. 대부분 번제 짐승을 태워서 드리지만 같이 공물을 드리는 그 제사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걸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창기관에서. 근데 이제 가인의 그 범죄 행위가 나중에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아벨의 제사를 열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자기야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살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평소 때도 마음을 나쁘게 쓰고 산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림들 나오죠. 양의 제사와 동산물의 제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을 하시는데, 내가 아홉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엑스큐즈를 하는 모습들이 거기에 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자기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인이 그 당시만 해도 양심이 아마 많이 높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을 죽이고 오는 양심의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여러 가지 그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불행한 이제 삶을 살게 되죠. 가인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표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표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가인을 못 죽이게 그렇게 했다라고 4장 15,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인의 후손이 생겼고 아벨은 고모라는 허무 고모라는 뜻을 가진 이름과 마찬가지로 자식도 없이 죽습니다. 형님한테 순교를 당하고 죽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낳게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후손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인데 노시라는 뜻은 원어로는 방황이라는
아내와 이제 그 동심에서 이제 그 자손을 낳는 게 4년 끝에까지 나오는데 잠깐 소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인의 후손 중에서 문화를 중시 여깁니다. 하나님을 중시 여긴 그 세세계열의 후손들이 있고 가인 계열의 문화를 중시하는 후손들이 있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의 문화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중요하지요. 종교적인 문화도 있고 문화는 중요하지요. 이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위로를 얻는 그런 삶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문명이라는 문화를 중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후손들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뭐가 나오냐면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 수군과 퉁소를 잡는 음악하는 자의 조상, 그 다음에 기계를 만지는 기술자의 조상,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악하게 이렇게 발전된 사람을 가르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라멕은 이제 보복을 이렇게 중시하는 그러한 그 인간의 그 잔악한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동침에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셋이 아들을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끝에다 셋의 아들 때 3대에 와서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이 나오고 셋 대신에 에노스라는 아들이 3대째 나오는데 그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예배가 그때에서 공식화됐다라는 약 200년 후에 여호와의 예배가 아벨의 계열에서 셋의 계열에서 그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다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 대한 쭉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오랜 시간을 누구를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구체적인 기록을 안 해놓고도 간단하게 사람 이름을 이 사람 우선 이 사람 우선 이 사람 우선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역사가 이렇게 흘렀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족보입니다. 족보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만 기록을 해놓고 중요한 사건이 아닌 중간중간의 사건이 넘어갈 경우는 100년, 200년 이렇게 족보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되죠. 그래서 몇 년이 흘러가면서 인간의 부패가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6장에서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벨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고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고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이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 이제 소위 말하는 혼성, 종교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경건한 후손들과 문화를 숭배하는 세속적인 후손들과 사이에 혼합 문화가 생기면서 섞이게 되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은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마 이쁘게 보였을 거예요. 뭐 데코레이션 얘기를 다 했을 거고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지장들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아름답게 보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6장에 보면 섞이면서 소위 말하는 다세속하게 믿는 사람이 세속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후손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영적인 부분은 다 없어지고 다 육적인 것만 남아갖고 있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자연이라고 그러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육적인 사람들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을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120년의 대리라. 그들이 남는 날은 120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 사파 찾아온 곳이에요. 네피림이 2m로 해서 10m까지 사람의 크기가 10m까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유적이 아메리카에서도 발견이 되고 중국에서도 발견이 되고 인도에서도 발견이 되고 발견된 게 이제 화석에 이제 나와요. 두개골 판고 없는 그 사람의 그 형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약 10m 정도의 키가 10m.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곳곳에 이러한 거인들이 살았다는 것이 흔적이 있습니다. 네피림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딸들을 죄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을 용사라 그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힘을 써서 이제 제국을 만들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 그 부하로 삼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총과 칼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있어봐야 간단한 도움이 있으니까 힘이 크고 힘이 작은 사람, 큰 사람이 왕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은 뭐냐면 참고 참다가 죄악이 세상에 충만했다, 관영했다, 세상에 풀로 쭉 찼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하는 것이 다 항상 악했다. 항상 악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주위에도 이제 보면은 그저 생각하는 게 항상 선하지가 않아. 항상 부정적이야. 항상 원망적이야. 항상 비판적이야. 아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죠.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만 보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하고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이 시대에 벌어진 겁니다. 많은 인류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인류가 번지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홍수 심판을 결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같이 표현하는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있더라. 그 은혜를 입으자. 그 와중에서 경건의 그 모양을 그래도 유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의 조상으로 삼고, 노아를 남겨놓고,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고, 홍수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면서 노아에게 이것을 계시를 하십니다.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계시를 하시면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계시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신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이르신 심판 계시. 이제 방주를 짓게 하죠. 방주를 짓게 하는데,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의 믿음이라는 게왜 크냐, 믿음이 왜 대단하냐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홍수라는 건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기후는 비가 오는 그런 기후가 없었다. 항상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수증기를 둘러싸여서 화분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비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홍수가 뭔지를 모르는데, 홍수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하니까, 100년 동안 자기 가족들, 여덟 가족들 같이 10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나무를 실어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100년 동안 저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마 축구장만 뭐 크기라고 그러죠. 크기가, 길이가 120m 됐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이제 동굴 한 쌍씩을 하나님께서 끌어다 주시니까 문을 열고 그 동굴에 그냥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죠. 어디서 끌어왔는지 하여간 동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아의 가족들이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저것들 미쳤다, 저것들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비가 오고 홍수가 온다고 그러냐, 이게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했지만, 이제 벌써 이렇게 하늘이 이쪽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가 안 들려요. 사람들이 하늘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야마가 한쪽으로 돌기 시작하면은 무슨 다른 소리를 해도 안 들어와요. 회개도 안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홍수에 대한 사파를 좀 보내주시고, 홍수가 와서 다 들어가고 주인집도가 문을 닫혔다가 홍수가 쏟아지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비가 오는 것 정도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산도 굉장히 낮았다고, 구름같이 이런 산맥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름 같은 데다가 아메리카하고 아시아가 붙은 그러한
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지금 현재 모양이 아닌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층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지구에 보면 껍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껍질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껍질이. 이 껍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지진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속에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진대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높고 조금 낮고, 달나라 보면 알죠. 달나라 보고 달나라 사진 보면 다른 그 별들 보면 알 거예요. 뭐 산맥이들도 없습니다. 그러한 그 지구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궁창의 위의 물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하늘에서도 하늘이 뚫렸다고 그러죠. 하늘이 뚫렸다. 하늘이 창이 열렸다.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지고 땅속에도 물이 흐르거든요. 땅속에도 물이 흐릅니다. 수맥이 흐르죠. 땅속에도 강이 있습니다. 땅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지금 그 사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아메리카에 어딘가 나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나무가 100m씩 자라는 그 숲이 있죠. 100m짜리 나무 있는데 나무가 우라한 나무 숲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그 숲을 어떻게 그 나무가 비로 그게 운영이 되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무에서 나오는 뭐 수증기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나무가 그렇게 존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구의 옛날에 처음 지구의 그 환경이었습니다. 지구의 환경이었는데 지각이 변동되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땅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의 지층이 움직이니까 화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이라든가 우리 그 아리조나에 그 가면은 그 빨간 그 이런 데 있죠. 그러면 조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게 이제 홍수가 지나간 자리예요. 물이 지나간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산꼭대기가 이제 그 지층이 유마가 되면 지층이 변화가 되니까 지층이 막 꼬불꼬불해지면서 산맥이 생기고 큰 산이 생기면서 산이 생기고 이렇게 지층의 변화가 생기면서 지구의 육지가 지금의 현재의 모양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방주에는 지금 창문이 하나 없잖아요. 맨 꼭대기에 창문 하나 있을 거예요. 창문이 없고 또 방주는 다시 오죠. 운전하는 게 오죠. 누가 운전해요? 하나님 운전하십니다. 방주의 모형을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방주에 이끌어가는 노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노아로 가르고 방주를 교회로 이렇게 우리는 상징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40대 1년 10일 동안 1년 10일 동안 이 홍수 심판이 끝나는데 뭐 하늘에 나는 것들이라든가 땅에서 기르는 것들 땅에 사는 것들 다 심판에 있습니다.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홍수라고 하는 이 시대의 변화가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근데 홍수 설화가 어느 지역이든지 홍수 설화가 다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한테도 홍수 설화가 있고 잉카 문명의 후예들한테도 홍수 설화가 있고 시베리아 사람들에도 홍수 설화가 있고
중국에도 홍수라고 있어서 한국에도 홍수소라의 선자가 나타나죠. 일곱 사람이 배를 타고 여덟 사람이 배를 타고 떠났다. 그래서 이제 방주를 선이라고 하는 한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홍수소라가 있고 길가메이트라고 해서 이제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 대해서 나오는 출토된 홍수고 설화를 담는 점토판이 발견되고 이러한 이제 그 홍수설화들이 각국에 다 있는 것으로 봐서 홍수를 경험했던 그 후손들이 구전을 타고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말을 가지고 바벨탑 이후의 사건으로 해서 각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탑 이후의 사건을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홍수설화를 후손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전해주는 과정에서 다 변형이 생긴 거예요. 변형이 생긴 거예요.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그냥 증거해 준 거예요. 이 설화들이. 각 신화들이. 그래서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홍수의 회복 8장. 홍수가 다 겪고, 홍수를 겪고, 그 은혜에 감사해, 살아난 것에 감사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맨 먼저 나와서 했던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날 때, 병에서 회복될 때,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예배부터 드려야죠. 노아의 예배가 나옵니다. 노아의 단을 쌓는 단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단 예배. 그 이제 예배의 성전에 그 예배 드리는 성전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멋있는 건물로 변하는 것은 수천 년이 흐를 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훨씬 이유가 되죠. 처음에는 간단한 단예배부터 시작됩니다. 단예배에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번제. 드디어 이제 번제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번제가 드려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보시고 노아의 가족들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뻐하십니다.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의 12장 사절에 나오는 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들은 제사를 드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의 믿음을 갖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음악을 아무리 멋있게 하고 미사 성공을 해서 아주 그냥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기도를 아무리 그냥 한다 그래도 믿음이 없이 한다. 삶이 없이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하죠. 처음에 인간을 아담을 짓고 인간을 축복하셨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번창하라는 그러한 축복을 해주십니다.